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당 후보자 간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국민들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역시 대통령 적임자라는 점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종 일관 차분하고 듬직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네거티브에도 침착함과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토론하자고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자신감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지도자다운 의연함은 없이 그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얄팍한 언어의 유희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처럼 말로는 번지르게 할 뿐이고 말로만 번지르게 할 뿐이고 행동은 전혀 다른 내로남불에 이미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답변 대신에 국감에서 검증됐다는 발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이미 국감 위증으로 고발을 당하고도 윤 후보가 이득을 얻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교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마도 토론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단단히 생겼습니다. 10박 11일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다녀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재벌 체제 해체를 주장하면서 재벌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몰아주었고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처하더니 국민의힘 방해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얼토당토하는 궤변으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앞으로도 토론을 거듭할수록 이재명 후보자에게서는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에게서는 희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수호대를 자처하는 정치검찰 다시 한번 성토하고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이 역시 정치검찰 짓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이 말한 시장님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휴대폰 압수수색 등 수사의 기본 조치조차 하는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는 선거 일정, 개인 일정 같은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세 번이나 소환 조사를 미룬 끝에 심야에 날치기 도둑 조사로 구색만 간신히 맞추었습니다. 수사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난이 나와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검찰 행태를 볼 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규명은 아예 영원한 것이고 적당히 털 것만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지체 없이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을 자처한 인물들에 대하여
추후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셀프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부당 채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금횡령죄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경기도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배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담당 업무가 국회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국회에는 아예 출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기로 한 것이 되고 그 불법의 주모자는 인명권자인 이재명 후보 본인이 됩니다. 이 후보는 이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 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성남시의원이 배 씨를 향해서 배 씨를 두고서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 사모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적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이 이미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시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나가는 소도 웃지 못할 정도 수준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감사하는 척 쉬어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감사 요청이 말장난이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는 식으로 특검법 처리를 뭉개왔듯이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사하는 줄 알더라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공금횡령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고 하면서 성남판 김영란법 운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 시효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공식 개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도전과 열정의 시간이 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기 의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부패 의혹이 연일 끊이질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판교지구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문제 관련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후에 11일이 지나고 판교 역세권 중심 상업 용지에서 복합단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던 알파돔 시티는 성남FC에 5억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대가성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수천억의 차익을 실현한 두산건설은 무려 4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분당 제2사옥 건축 허가가 현안이었던 네이버는 이례적인 우회 방식을 택하며 성남FC에 무려 39억 원을 후원했고
분당 경찰서와 분당 보건소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던 차병원은 3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성남시 농협은 36억 원을 성남FC에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면은 다 해결해 준다, 다 해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등 여러 의혹 제기에도 경찰은 아무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에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뭉갰습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은 첫째,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과 항의성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 검사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FC 수입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장실에서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 수입 지출 내역을 뭉개고 있습니다. 또 160억 넘는 후원금에 따른 포상금 수령자와 금액 등 지급 내역을 적각 공개해 주십시오.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내부에서도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항의성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적각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장 방문 및 경기도청 성남시를 상대로 철저히 계속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철기 부총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이철기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물쩡 종이 사과와 또한 자신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에 의한 셀프 감사로 어물쩡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7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하던 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황교익 씨와 이 지방에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도정을 방기했습니다. 같은 시간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공직에 종사해야 될 공직자를 자신이 좋아하는 초밥 배달에 동원을 했습니다. 부부가 갑질을 해도 도가 넘는 황제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는커녕 종이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의 진솔한 사과와 조사 없이 배소연이라고 하는 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대리 사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충성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시정과 도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는 가오가리만치 엄격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의 사소한 이 격려 법인카드 사용도 감사를 시켜서 무자비하게 징계 책임을 묻는 등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한 잣대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문제 또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를 보일 때만이 국민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셀프감사 중단하십시오. 셀프감사는 덕기식, 은폐하기식 감사로 갈 것이 뻔합니다. 당연히 사과하고 검찰에 또 경찰에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리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는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성일정. 네, 국방위 간사 성일종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방위 개최에 결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평화 타령이 불러온 참사를 덮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왔다고 프랑카드 내걸고 평화가 경제라고 떠들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일하는 국회에 운운하며 매달 국회 열자고 떠들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곧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방위는 집권 여당의 결사 반대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들끓어도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 조용히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총리는 발사 4분 뒤에 관련 지시를 신속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NSC 소집을 하는 데에 9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견제하지 않는 정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나라입니까? 적이 치명적 핵무기를 개발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데 태평이 평화 타령하는 게 나라입니까? 당장 국방위 소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말씀해요. 유성걸 강사님.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기재위 등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에 71년 만에 편성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도에도 2월에야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쟁이나 국가 부도 위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 좀 표현을 거치게 하겠습니다. 선거에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촉박한 일정을 잡아서 찔끔 추경으로 생색만 내려왔다면 이제 그 생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와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방역 보강을 위한 2022년도 본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과 함께 연계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면서 크게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에게 특히 후세대의 부담을 증가하는 빚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추경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의 통법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최소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원 또 최대 논의되고 있는 50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예산안을 대충 심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액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월 1년 전보다도 15.2% 늘어난 55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수입액은 지난해 1월보다도 35.5% 증가한 60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최대 적자였던 2008년 1월 40억 4천만 달러보다도 8억 5천만 달러가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두 달째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 적자 약 6조 원과 비교해도 적자 규모가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1.5배,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상인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적자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전은 지난 1월에만 2조 3,600억 원의 공사채를 찍어내서 지금 회사채 발행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고유가 대책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로 지금 종료 예상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도 대선이 끝나는 4월에 예고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급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때까지만 미루다가 차기 정부의 모든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당장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 없으시면 이쪽 예, 우리 정점식 간사님 그다음 이미자 간사님 순서를 하겠습니다. 예, 농해수의 간사님 정점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송파구 잠실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가 개최됩니다. 일부에서는 저와 민주당 간사 및 국민의당, 정의당 책임자가 나와 농경발전 대담회를 갖고 2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님을 비롯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참석해 농정 비전을 밝히며 일만 나는 농업, 살만 나는 농촌, 농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약서의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 농촌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국가기관 산업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 농업 농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가부채는 2017년 2,640만 원에서 2020년 3,76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2017년 농업 예산이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 정권에서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지 않고 2022년에는 3%의 벽이 무너져서 2.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 농촌을 소생시키고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합기술과 연계하고 그리고 혁신하여 농부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농정 기조로 하여 농업 직불금 5조 원 확대, 청년농 3만 명 육성, 마을 주치 제도 도입 등을 농업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230만 농업인에게 윤석열 후보의 농업 공약을 잘 설명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반을 둔 추진력과 집행력,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간사님.
네. 김혜경 씨의 도청 공문을 종부리듯이 했고 소고기 사 먹은 의혹을 받고 있어서 다른 연인들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아, 그 이재명 후보 캠프의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 씨의 실드가 너무 지나쳐서 한 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최민희 미디어 특보단장은 김혜경 씨의 그 항재 의전 논란을 가지고 김혜경 님이 조장했다, 사주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조장이라고 하면 더 심하도록 돕는 것이고 사주라는 것은 나쁜 일 뒤에서 부추기는 것을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님이 조장했다라는 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응? 약을 대리 처방해서 수령하고 음식 배달시키고 이걸 가서 한 번이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조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사주라는 것은 무슨 그 배 씨가 궁예의 간신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쯤은 소고기 먹고 싶겠다. 이때쯤이면 초밥 먹고 싶겠다. 이때쯤이면 백김치 먹고 싶겠다. 이렇게 해서 또 샌드위치도 먹고 싶겠다. 딱딱 그 궁예의 간신법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딱딱 맞춰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세요, 최민희 미디어 팀장님. 그렇게 덮어놓고 실드 치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 망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아, 그랬어? 네, 우리 조민희 의원님. 네, 원내부대표 조민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1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어 연일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 방역에 대한 현장은 지금 난리통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할 판입니다. 정부가 동네 병원 1,004곳을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정작 207곳만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 207곳마저도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곳은 152곳뿐이었고 PCR 검사까지 가능한 곳은 55곳에 불과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만 가능하면 A 의원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다시 PCR 검사가 가능한 B 의원을 찾아 동네 병의원을 전전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 키트와 장비도 안 들어온 것도 수두룩해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거리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정부만 인위적으로 추진하니 벌어지는 총극 아닙니까? 당장 현장의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방역 실패,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오미크론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황당한 뉴스들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 시국에 중동 순방에서 외유성 피라밋 관광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숨기다 밝혀지니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허위라며 시침이 떼더니 이제 말을 받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변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준 권력으로 호가호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이 주어져서야 정말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현실 외면하고 외유성 관광 다녀온 것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진상조사로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네, 달리 또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화를 할까요? 네, 비공개.